어느덧 43주년이 된 오늘 5.18 기념일입니다. 광주에서 당시 시민들이 계엄군의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고 있을 때 대구 경북 대학생들이 참상을 알리려다 경찰에 구속되고 고문까지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두뢰 사건인데요. 지난해 재심을 통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뒤첫 5.18을 맞은 두뢰 사건의 주인공을 김서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광주에서 계엄군이 시민에게 총을 겨눴던 1980년 5월, 경북대 후문에서 두뢰서점을 함께 운영하던 대학생들이 그 소식을 먼저 접했습니다. 학생들은 광주의 참상을 사실대로 알리기 위해 5,000부의 유인물을 만들었지만 전남 도청이 계엄군에 함락되면서 미처 배포해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간첩으로 몰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렇게 붙잡힌 학생만 100여 명. 그중에는 현재 상주에서 한우를 키우는 서원배 씨도 있었습니다. 당시 군복무를 마치고 3학년으로 학교에 막 복학한 직후였습니다. 물고문부터 시작해갖고 통닭 달듯이 이래갖고 여기 막대기 달아갖고 들어올리고 그래. 양쪽에서 들어올리고 있으면 각기목으로 허벅다리하고 종아리 사이에 끼어갖고 여기 올라서갖고 막 디디고 밟고 거의 40년을 4월 달부터 시작하고 5월 말까지는 뭐라 그럴까요? 또 우울증에 시달릴 정도로. 서 씨를 비롯해 많은 학생들이 방공법,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빨갱이라는 낙인은 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8일 대구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40여 년의 설움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마다 정보원을 두고 동향 보고를 다 하도록 해놨으니까. 그럼 동향 보고를 다 하고 하는 친구들이 다 이야기할 거 아니야. 아, 그 빨갱이간에 그 가깝게 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네 그때 총 들고 사왔나? 네가 왜 5.18 유공자고? 우리 빨갱이가? 응? 이 소리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는 게 편한. 오늘 5.18 43주기를 기념하는 다양한 추념 행사가 안동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열립니다. 분향소도 운영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월 광주와 닮은 꼴인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참상을 알리는 사진전과 강연이 함께 진행됩니다. 보수의 성지이기도 하지만 독립운동의 성지이기도 하고 그런 안동에 그렇게 강조되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역사들이 꾸준히 있어왔고 사실은 이 5.18 기념사업 혹은 이제 미얀마 운동도, 미얀마 관심이 모인 운동도 그 연장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동 지역의 역사와 사실은 다른 지역 혹은 다른 국가와 연결되는 민주주의의 역사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5월에 광주가 지켜낸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시대와 지역은 물론 국경까지 넘어 다시 기억되며 연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